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맞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막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프로듀스 101 핑미에서 센터를 차지하며 일찌감치 끼와 재능을 인정받았고요 이후 IOI 위키미키로 데뷔하며 일취월장하는 실력을 보여준 최유정입니다. 데뷔 6년 만에 솔로 앨범을 가지고 온 최유정은 못 막지? 햇살을 의인화한 인간 해바라기 최유정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차! 제필이 형 이번엔 주호 차례예요.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바라기 같은 남자 이슬채 느낌표에 느낌 있는 남자 제필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늘 해바라기 같은 남자로 예 자기소개를 바꿔주셨네요. 네, 저도 해바라기처럼 항상 이렇게 미소를 짓고 다니거든요. 역시 센스 최고입니다. 자, 인간 해바라기 모셨습니다. 최유정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6년 만에 솔로로 데뷔하게 된 최유정입니다.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때 CSR 할 때 쇼케이스 때 또 최유정 씨 만나고 야 정말 이제 솔로가 되어서 예 6년 만에 솔로 앨범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러브 게임에 이제 왔지만 혼자 올 때 마음과 또 이렇게 팀하고 같이 올 때 마음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 오늘 올 때 발걸음이 어땠나요? 아 오늘 올 때 또 부담이었나요 좀? 부담은 사실 준비할 때 좀 많이 가졌던 것 같고 설레었나요 그럼? 네 막상 또 이렇게 혼자 하니까 새로운 경험들을 하니까 또 신기한 것도 많고 좀 설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발걸음이 그렇게 막 무겁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유정 씨가 발걸음 무거울 때는 몸이 아플 때밖에 없어요. 정말 발걸음이 가벼운 친구라서 아니, 처음부터 솔로 앨범 만들기로 이제 결심하고 네. 해바라기가 처음부터 주제였어요? 아니면 다른 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었는지 근데 해바라기가 됐나요? 아 처음에 이제 회사분들께서 먼저 뭔가를 이렇게 생각해 와주셔서 이제 보게 됐는데 그때 딱 선플라워 해바라기 키워드를 처음에 가지고 와주셔가지고 그렇게 시작이 됐었어요. 바로. 근데 정말 선플라워 너무 닮았잖아요. 최유정 씨하고. 그런가요? 근데 정말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림을 다 그리고 이게 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눈에 최유정 씨가 선플라워로 그때도 보였던 거죠? 그런가 봐요. 제가 좀 잘 웃고 할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도 막 할아버지 이렇게 막 하니까 그런 모습이 좀 해바라기 같았는지 해바라기의 웃는 얼굴을 그려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직접 그림. 너무 그 이야기가 인상적이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곡 소개할 때도 그런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 그림은 나중에라도 볼 수 있는 거죠 유정 씨? 네네 저 제 방에 있는 책꽂이에 공책에 있어요. 이게 드라마예요 드라마. 최근에 찾았어요. 약간 영화의 시작 같아요. 맞아. 인트로 이렇게 부분. 탁 펼치면은 펼치면은 거기서 이제 그런 해바라기에서 이제 점점 세월이 이렇게 이제 흐르면서 주민 들어가면서. 정말 그런 드라마틱한 내용인데 이번 뮤직비디오에는 그렇게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하자면 그쵸. 옛날 그 공부방 근데 보통 그 공부방 부모님이 막 정리해놓고 치우고 막 그러시는데 그냥 그대로 잘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었네요. 어머니께서 되게 많이 모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 키우실 때 육아일기도 막 있고 막 그래요. 가끔 보세요 육아일기? 네 봤는데 저번에 한번 봤는데 엄마한테 얘기 안 했거든요. 봤다고? 근데 눈물이 왜요? 너무 감사한 너무 힘들게 막 키우신 그걸 보니까 아이고 그 정도예요? 네. 아니, 어머님이 육아일기 쓰실 때 좀 감성적으로 쓰셨나? 그리고 막 제가 막 뭐만 하면 그걸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막 적으시니까 그렇죠. 내가 진짜 내 하나하나를 다 예쁘게 봐주셨구나 막 이러면서 내용 기억나는 것도 있으세요?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막
흐릿하게 막 뭐 오늘은 뭐 손을 이렇게 뭐 주었다 폈다 막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진짜 섬세한 네. 작은 건데. 네. 그러니까 소소하게 뒤집기만 해도 부모님한테는 감동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눈만 뭐 깜빡여도 그게 감동인 거죠. 맞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그런 육아일기 남아 있고 할아버지가 그려주신 해바라기 그림 있고 그 방 잘 간직하셔가지고 네, 너무 소중해요. 네, 너무 소중하죠. 지울 수가 없겠다 그 방을. 뭐 뮤직비디오에는 안 나왔지만 그 방을 나중에 우리가 또 영상으로 훗날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촬영이 갈 수도 있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목에 꽃이 들어가는 최근 송과 요즘 송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하이의 로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꽃이 제목에 들어가는 예. 먼저 제목에 꽃이 들어가는 추억송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소월 시인의 시가 음악으로 탄생했죠. 마야의 진달래꽃이 제목에 꽃이 들어가는 추억 속 7위 차지했습니다. 마야 진달래꽃 흐르고 있습니다. 김소월 시인의 시 진달래꽃이 마야의 음악으로 탄생되어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마야 씨는 현재 또 국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국악을 배우고 계시고요. 유정 씨 이번에 선플라워 챌린지를 제가 봤는데 야. 정말 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더라고요. 맞아요. 뭐, 인싸 인싸. 아, 진짜 마당발이야. 그래서 뭐 후배들하고도 하고 엠믹스하고도 하고 맞아요. 예, 재환 씨하고도 하고 오, 이영지 씨하고 한 거 너무 맞아요. 재밌었어요. 아, 가장 기억에 남는 예를 들면 가장 뭐 짧게 찍었다던가 좀 임팩트 있었던 근데 다들 너무 잘해주셨는데 네. 진짜 너무 많이 웃었던 네. 분이 있어요. 그 김재환 씨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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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렇게 텐션이 좋으신 분인지 잘 몰랐거든요. 김재환 씨 그 춤 커버의 달인이에요. 너무 열정적이시고 네. 막 그거 하는데 추임새를 막 컴온 막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더 신나셨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힘을 좀 받았어요. 네. 덕분에 아니 저는 이영지 씨한테 더 흥을 느꼈을 줄 알았는데 재환 씨가 재환 씨가 네. 이겼나요 흥을? 이겼죠. 네, 그 뭔가 이 무브 컨트롤적인 거는 영지가 좀 더 흥이 많았지만 네. 뭔가 그 현장에서 막 네. 추임새를 넣고 이런 거는 김재환 님께서 좀 더 텐션이 네, 좋았습니다. 아니 엠믹스하고 할 때는 사실 네. 후배 거 다이스 챌린지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본인 어떻게 금방 배웠어요? 그 춤 좀 어려운데. 저도 그 영상을 좀 보고 가가지고 네. 거기 엠믹스님들도 좀 미리 봐주셨더라고요. 아, 서로 네. 네.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잘 무사 그 큰 뭔가 문제 없이 네. 금방 잘 찍고 했습니다. 아, 근데 뭐 사실 커버의 달인이니까 유정 씨 진짜 너무 잘하잖아요. 그럼요. 이번에 많은 반응들을 올려줬을 텐데 마당발이니까 뭐 많은 동료들이 남겨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좀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멘트 있어요? 근데 저는 저희 멤버들이 제일 많이 고마운 것 같은 게 덕분에 더 제가 흔들리지 않고 좋아하는 거를 끝까지 이렇게 발매까지 가지고 올 수 있었어가지고 멤버들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 그 배우 친구 중에 정희 노정희라는 친구 있어요. 네네. 정희가 엄청 건강도 잘 챙겨주고 막 언니가 짱이야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와, 아, 그러니까 노정희 씨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쵸. 노정희 씨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짜? 예, 그렇지. 우리 가수들하고 굉장히 친분이 많이 있네요. 인기가 MC 예. 맞아요. 왜냐면 그때는 엄마 친구 딸이어가지고 노정희 씨가 맞아요. 이렇게 또 언급을 했었는데 유정 씨도 또 이렇게 네. 언급을 해주시네요. 맞습니다. 너무 좋은 친구예요. 아, 네네. 그래서 힘 받아서 지금 활동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제목에 꽃이 들어가는 최근성 7위 공개합니다. 햇살 같은 존재 등장이요. 인간 해바라기 최유정의 솔로곡 선플라워가 제목에 꽃이 들어가는 최근 송 7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선플라워 흐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활동하면서 팬들의 응원법 들으니까 어땠습니까? 진짜 응원법을 못 듣고 무대한 지 한 거의 3년이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진짜 좀 울컥하고 너무 신나서 막
무대했어요. 네. 다 잘 들리죠? 네, 너무 잘 들리고 이게 안 듣다 들으니까 네. 또 막 더 잘 들리는 것 네,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키링들 덕분에 네. 더 재밌게 신나게 무대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키링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뮤직비디오를 정말 멀리 가서 LA에서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아, 진짜 맞아요. 저는 거기 스팟에 가고 싶더라고요. 아, 사막 아, 같은 곳도 있고. 맞아요. 거기는 라스베가스 넘어가는 그 길에서 촬영하신 거죠? 그 사막은? 아.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 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약간 뽀샤시하게 너무 해가 뜨거우니까 그죠? 약간 아지랑이 핀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네. 좀 그런 효과도 주기도 했지만 네. 진짜 뭔가 그랬던 것 같고 너무 더워서 막 탔어요 이렇게. 아 근데 거기서 춤추는 장면들도 나오잖아요. 그럼 네. 막 따끔따끔 할 정도로 해가 쎘나요? 네, 맞아요. 피부가 저는 근데 이게 타는 대로 타지는 피부인데 네. 이게 익는 네. 피부가 있잖아요. 아, 벗겨지는 분. 네. 네. 네, 저희 뮤비 감독님께서 그런 피부셨는데 아, 점점 빨개지시는 네. 거예요. 너무 안 너무 안쓰러워서. 아, 저는 유정 씨가 그 피부인 줄 알았는데 또 감독님을 챙기시네요. 아,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 카트도 타고 막 밀어주고 했었는데 네, 느낌 맞아요. 어땠어요? 그 약간 무서웠을 텐데. 근데 그때 좀 무서웠을 법도 한데 그게 엄청 일찍 한 오전 막 7시 8시, 8시 네. 이때 찍었어요. 그 네. 장면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꿈인가? 이러면서 찍어서 무서운 건 별로 없었고 네, 오히려 더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아니 스포츠카도 타고 네.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들이 촬영됐는데 네. 어땠어요? 그 사막 그 도로에서 와. 스포츠카 탄 기분? 아 진짜 이게 뻥 뚫려 있는 데서 네. 찍으니까 하늘도 너무 잘 보이고 이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자유, 막 자유로운 느낌이 네. 영혼이 된 느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진짜 뭔가 놀러 와서 타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 확실히 했죠. 확실히 일은 일인가요, 유정 씨? 일은 일이지만 왜냐면은 이게 에어컨도 안 나오고 네. 막 뜨거우니까. 아, 그래요? 아 근데 표정이 그렇게 좋으셨다고요? 근데 촬영하니까 이렇게 찍었죠. 근데 너무 더웠구나. 네. 그 사막은 덥죠. 지열이라는 네. 게 있으니까 맞아요, 땅에서. 맞아요. 그래도 아우. 너무 재밌게 찍었어요. 근데 스태프분들은 네. 유정이란 에어컨을 만나서 아마 그렇죠. 시원하게 찍으셨을 거예요. 그럼요. 선플라운데 센스가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실제로 차도 구매하셨다면서요? 아, 예. 맞아요. 최근에 운전면허를 따고 네네. 축하해요. 이제 운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축하 축하. 이제 혼자 뭐 드라이브 가기는 아직 좀 부족한 실력이긴 네. 하. 아버님과 함께 연수를 동시에. 아하. 아버님이 약간 옆에서 코치 잘 해주시고 계신가요? 딱 중요한 말 아니면 얘기를 안 하시고 예. 딱 이렇게 지켜보시고. 강하게 네. 키우시네요. 네, 다 끝나면은 오늘 고개를 딱 이렇게 끄덕끄덕 예. 이 정도 아. 칭찬 이 정도 해주시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받고 아. 있습니다. 아직도 부모님의 도움으로 그렇죠. 예, 무럭무럭 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이제 엔딩 요정을 이제 네. 막방 남겨놓고 있는데 네. 이제까지 엘로만 많이 좀 해주셨잖아요. 오, 맞아요, 맞아요. 혹시 막방에는 조금 다른 에너지나 뭐 예를 들면 예, 다른 걸로 좀 해주실 수 있을까? 아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예. 저도 너무 이것만 한 것 같은 파워, 거예요. 파워 에너지 러브인데 그쵸? 그래서 파워 에너지? 뭐? 이 손에 네. PEL을 써서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짠! 오! 하면 어떨까요? 너무 좋아요. 그거 꼭 한번 해주세요. 너무 제가 좋은데요? 막방에 딱 그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EL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PEL. 네. 특별한 앱이네요. 네. 특별한 막방의 엔딩 저희 기대하고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제목에 꽃이 들어가는 추억성 6위 공개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상에 선글라스와 콧수염이 트레이드마크인 분이죠. 박상민의 해바라기가 제목에 꽃이 들어가는 추억송 6위 차지했습니다. 박상민 해바라기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에 꽃이 들어가는 최근송 6위 공개합니다. 새하얀 꽃잎에 뭉클한 음악까지 잘 만드는 자체 제작돌 펜타곤의 데이지가 제목에 꽃이 들어가는 최근 송 6위 차지했습니다.
펜타곤 데이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어, 저도 이거 좋아요. 너무 잘 만들죠. 네. 후이 씨 또 멤버들이 작사 작곡 편곡 모두 자체로 제작을 하고 있는 대단한 팀입니다. 맞아요. 이번 앨범에 네. 선플라워 외에도 이제 다른 곡들이 수록돼 있는데 티티토즈라고 네. 네. 직접 작사의 얘기 좀 해주세요.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곡 느낌 너무 좋잖아요. 아, 감사해요. 처음에 멜로디를 받고 가사를 쓴 거예요? 어, 이게 제가 완전히 참여한 느낌보다는 예. 이제 가사를 받고 예. 저는 이제 이걸 불러야 하는 입장이니까 제 입에 잘 맞고 제가 좀 더 표현하고 싶은 느낌으로 가사를 예. 좀 수정했어요. 수정했어요. 네네. 그럼, 네. 아, 이거는 수정했는데 이건 참 정말 수정이 잘 됐다. 마음에 든다 하는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아, 그 뭐지? 후렴구에 네네. 빨갛게 물들인다는 뜻의 네. spreading to red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 곡을 들었을 때 그냥 운동화 신고 걷는 느낌보단 빨간색 구두 신고 좀 이렇게 춤추면서 걷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서 네네. 빨간색을 좀 넣어봤는데 네. 그렇게 하니까 좀 더 곡 분위기가 제가 생각했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어. 잘 선택했다라고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팁팁토즈. 예, 맞아요. 네. 아까 약간 또각또각 느낌이군요. 네. 빨간 구두 느낌이네요. 예. 네네네. 레드의 맞아요. 느낌을 담은 곡입니다, 여러분. 네. 요 곡도 수록곡이니까 많이 들어주시길 네.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제목에 꽃이 들어가는 추억송 5위 공개합니다. 꽃보다 그대가 술보다 그대가 말로는 다 할 수 없어요. 설렘 가득한 보이스로 귓가를 간지리는 분이죠. 브라운 아이드 소울 영준의 꽃보다 그대가 제목에 꽃이 들어가는 추억송 5위 차지했습니다. 꽃보다 그대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피처링을 예, 래퍼 사이먼디가 함께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유정 씨도 북극등과 함께 작업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잘. 피처링 이게 너무 잘했잖아요. 네. 아, 진짜요? 아니 처음에 함께하게 된 뭐 섭외 비하인드라든지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이제 라비 선배님께서 연락을 예. 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제가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이제 그 뭔가 노래 부르는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소리가 생각보다 좀 허스키한 편이어가지고 예. 근데 또 굉장히 열심히 녹음을 이제 한 결과 예. 잘 나와가지고 너무 재밌었던 작업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응도 엄청 좋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거 신청곡도 오고 막 반응 엄청 좋거든요. 맞아요. 친구들이 막 야 승맥 나와? 이렇게 막 보내주고 네. 그래서 감사히도 많은 사랑을 받아서 기분이 좋네요. 아, 북극등이 이번에 또 홍보도 해줬잖아요. 맞아요. 너무 다정한 끄뚱이에요. 영상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좋아요. 아, 우리 끄뚱이 제가 끄뚱이라고 부르는데 아, 호칭이 꾸뚱이에요? 네. 네. 꾸뚱이 선배님 정말 항상 다정하게 이렇게 챙겨주시고 항상 해산물 사주겠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사주진 않고 사주겠다고만 네, 시간이 맞아야 되는데 아하. 언젠가 꼭 시간 맞춰서 함께 맛있는 해산물 먹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응원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번 앨범 작업하면서 아, 나 네. 누구랑 피처링하고 싶다 혹은 이번 앨범에 실리지 못했지만 혹시 구상하고 있는 콜라보하고 싶은 분 있어요? 아, 제가 그 정말 좋아하는 가수분이 계시는데 오! 데이먼스 네. 이연님이라고 네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왜냐면 예전에도 막 배우 박보영 씨 좋다고 팬레터 쓴다고 난리 난리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인연이 닿을까 배우랑 그랬는데 결국 인연이 닿아서 너무 감사하게 이룰이라 네. 뭐 사진도 막 투샷이 올라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빨리 남기시면 이루어집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유정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평소에 곡 잘 듣고 있고 가사도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정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같이 작업해보고 싶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수줍게 우리랑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남자처럼 얘기하더니 아니 갑자기 손을 이렇게 모으신 게 너무 신기했어요. 데이먼스 이언님 이거
보이는 라디오로 보셔야 됩니다. 네네. 정말 나중에 작업하면 참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유정 씨가 이렇게 남기면 또 꼭 그 인연이 되더라고요. 돌아 돌아. 그러니까 운이 또 참 좋은 친구야. 그렇죠? 그것도 맞죠. 그 운이 진짜 좋아. 그분들이 또 다 보고 나중에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이 꿈, 이 콜라보가 꼭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제목에 꽃이 들어가는 최근 송 5위 공개합니다. 다 잊었니 말없이 다 잊었니 사랑한단 말로 가을에는 R&B 발라드가 국룰이죠. 고음을 찢는 희네 시든 꽃에 물을 주듯이 제목에 꽃이 들어가는 최근 송 5위 차지했어요. 바보처럼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 인기가요 탑10 토요일 저녁입니다. 개그맨 유재필 그리고 해바라기 선플라워 최유정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직후에 영상 보실 수 있는데요. SBS 라디오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 너튜브 검색창에 최유정 러브게임 혹은 최유정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제목에 꽃이 들어가는 추억송 4위 공개합니다. 다시 돌아올까 네가 내 곁으로 올까 믿을 수가 없는 때 믿어주면 우리 너무 사랑아 소울풀한 목소리에 취합니다. 명품 보컬 BMK의 꽃피는 봄이 오면이 제목에 꽃이 들어가는 추억송 4위 차지했어요. 계절처럼 꽃피는 봄이 오면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에 꽃이 들어가는 최근 송 4위 공개합니다.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 연애세포가 꼼틀꼼틀 거리는 기분이에요. 음색요정 볼빨간 사춘기의 프리지아가 제목에 꽃이 들어가는 최근 송 4위 차지했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프리지아 흐르고 있습니다. 이 안지영 씨 보컬은 들으면 정말 행복해지고 맞아요. 사랑스럽고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커버하는 곡마다 미국 내곡 스킬을 써가지고 예,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 유정 씨도 커버곡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뭐 춤도 되고 노래도 되고 커버가 완벽하게 되니까 유정 씨 혹시 뭐 너튜브에 업로드할 계획이 있는 곡이라던가 요즘 뭐 눈여겨보고 있는 뭐 노래라든가 이런 거 있나요?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뉴진스 분들의 어텐션 그리고 하이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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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좋아요. 그러면 제가 녹음한 노래도 있는데 네. 그것도 우와. 한번 업로드 생각해보고 춤도 한번 도전해볼게요. 춤까지요? 와 녹음은 해놓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팬사인을 할 때 팬분들한테 이렇게 마이크로 핸드폰 갖다 대서 살짝 들려는 줬었는데 들렸었는데 네네. 업로드 할진 아직 고민 중이어서 업로드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유진스의 이 하이보이는 정말 유정씨가 하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리듬감이랑 그 춤이 막 가로 세로 막 엄청 왔다 갔다 앞뒤로 막 화려하게 쓰잖아요. 근데 유정 씨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 소원입니다. 예. 하이보이 안무 우리 유정 씨 스타일로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전을 해볼게요. 진짜 저도 어텐션 짧게 춘 거 네. 봤거든요. 네네. 유진스가 아니라 유진스 유정스에서 유정스. 근데 너무 하이보이 기대됩니다. 아니 한 소절 정도 지금 가사 생각나는 부분 있어요? 네. 있죠. 한번 불러볼까요? 네, 해드릴게요. 5, 6, 7 Cause I know it's your light boy Make it mine I know it's your light boy 여기까지 나나나나나 나 이거 너무 보고 싶어요.
역시 나 지금 두 소절 들으니까 막 흥분됐어. 그쵸? 흥분. 아 지금 우리 약간 막 소풍 간 것 같아요. 돗자리 깔고. 아니 근데 선플라워도 유정 씨랑 잘 맞지만 이거 네. 지금 잠깐 들었는데 너무 잘 맞네요. 진짜요? 네. 아, 그러면은 업로드하는 쪽으로 생각해보세요. 아 여기서 결정을 네. 이렇게 바로. 지금 좀 결정이 그렇죠. 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춤은 지금 안무가 지금 이제 해야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열심히 연습해야죠. 근데 유정 씨는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안무 습득력이 좋은 친구라서 진짜 너무 기대된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제목에 꽃이 들어가는 추억송 3위 공개합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이 오면 음원 사이트에 등장하는 노래가 있죠. 봄바람이 날리면 봄캐롤의 시초,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이 제목에 꽃이 들어가는 추억송 3위 차지했습니다. 둘이 걸어요. 어, 예. 벚꽃 엔딩 흐르고 있습니다. 봄이면 봄마다 신청곡이 온다는 예, 최고의 계절송 봄캐롤입니다. 장범준 씨는 이 곡 외에도 예, 드라마 멜로가 체질, 시그널 등 뭐 OST, 드라마 OST도 많이 불렀거든요. 또 유정 씨도 우리 도현 씨하고 네. 자꾸만이라는 예, 웹드라마 OST 불렀잖아요. 우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팀으로 부르다가 듀엣곡 또 OST 녹음하니까 어땠는지. 아, 그게 저랑 도현이랑 같이 웹드라마 촬영을 했었는데 네. 거기 OST였어요. 맞아요. 근데 가사 내용도 그 캐릭터 입장에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던 네네. 거였거든요. 그래서 부르면서 둘이 엄청 웃으면서 같이 막 녹음했던 기억이 있어. 재밌었어요. 즐거운 작업이었군요. 네. 녹음 금방 했습니까 그때? 네, 도현이도 저도 되게 빨리 끝내는 편이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던 예,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곡입니다. 자꾸만이란 곡이니까 여러분 검색하시면 예, 들어보실 수 있고요. 그때가 더 신났어요. 도현 씨 친언니 결혼식에서 I love it 부를 때가 더 신났어요. 그때가 더 신났어요. 아... 결혼식 때가 더 신났던 것 같아요. 아 역시 노래가 신나야. 아니 근데 그 영상을 아마 못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걸요. 아니 근데 유정 씨 왜 이렇게 신이 났어요 그때? 아 저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어쨌든 좋은 일이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신이 나는 거예요. 저는 도현 씨보다 더 신나. 도현 씨보다 더 네. 유정 씨가 신나 보여요. 맞아요. 도현이의 언니의 결혼식인데 네. 그리고 저는 언니도 아무도 없는데 그냥 괜히 난 본인 결혼식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신나가지고 뭐 막 재밌게 했어요. 도현이라서 그랬던 것 먼저 같아요. 하자고 했죠 유정 씨가. 아, 아니었어요? 도현이는 그렇게까지 크게 얘기를 꺼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아유 해야지 이랬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아 너무 좋다면서. 아 근데 진짜 그런 흥이 유정 씨한테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참 잘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아 저 너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싸이 씨 음악 네. 그런 것도 유정 씨 스타일로 하면 너무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너 흥이 보이잖아요. 아 여러분 그 영상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목에 꽃이 들어가는 최근 송 3위 공개합니다. 가수로서는 물론 배우로서도 꽃길 걷는 중인 우리 언니 세정의 꽃길이 제목에 꽃이 들어가는 최근 송 3위 차지했습니다. 명곡입니다. 세정의 꽃길. 아 너무 좋죠. 아, 진짜. 솔로로는 선배잖아요. 그죠. 뭐 어떤 조언 같은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제가 막 나 솔로 하게 됐어요 막 이렇게 네. 얘기하는 네. 그런 성격이 또 못 돼가지고 네. 근데 이제 고맙게도 그 단톡방이 아직까지도 살아있죠. 네, 뭐. 계속 네. 있고 자주 연락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다들 응원을 엄청 많이 해줬죠. 든든하게 응원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해달라 이렇게. 그래서 그 단톡방에서 아직도 정말 많은 얘기가 오간다는 게 지금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네, 맞아요. 6년 정도 지났는데 네. 누가 제일 말이 많아요 거기서? 아 도현이랑 예. 소미도 이제 오늘 이거 예. 라디오 오기 네네. 전에도 네. 소미가 드라이브 갈 언니 고함 이렇게
막 올리고 네. 진짜 활발해요. 네. 아 드라이브 갈 언니 누구 당첨됐나요? 아 아직 제가 봤을 때까지만 해도 네. 청아 언니가 오늘 일이 있다고 아. 나 근데 소미 드라이브 좋은데 이러면서 네. 보냈던 것까지 보고 저도 오늘은 안 돼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 것만 그, 왔는데 러브 게임 있습니다. 러브 게임 예. 어 그래서 세정 씨 드라마 하는 거 뭐 사내맞선 이런 거 보셨어요? 이 SBS 드라마? 맞아요 맞아요 봤어요. 언니가 진짜 능글맞게 원래 성격도 근데 네. 언니가 네. 그런 면이 있는데 네. 그걸 보니 그 드라마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연기 너무 잘했죠. 네, 너무 잘해요 너무. 아니 예전에 활동할 때 아 이 언니는 진짜 연기자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전혀 몰랐는데 연기자로서 이렇게 꽃을 피운 겁니까? 근데 언니가 연기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그때는 못했었지만 예. 워낙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아, 언니는 너무 잘하죠. 예. 근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언니는 표정이 너무 많고 예. 그 상황에 맞게 너무 이게 풍부하잖아요. 예. 그래서 충분했다 그때도 예.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때도 세정 씨가 또 개그 표정이 있었던 거죠. 유정이에요. 뭔지 아시죠? 아, 근데 너무 잘하신 거예요, 유정 씨. 너무 잘해. 유정 씨가 연기해야 되겠네. 유정 씨,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예. 이제 꽃길 하면은 사실 이제 어머님 세정 씨 어머님 스토리를 꽃길로 이제 지코 씨가 가사를 다 쓴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유정 씨도 효녀잖아요. 앞서서 이제 부모님 얘기도 엄마 아빠 얘기 한 번씩 딱 공평하게 했는데 네. 이번에 솔로 앨범 듣고 부모님 반응 좀 알려주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렇게 막 엄청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진짜 제가 보내드려요 녹음을 하면 예. 오늘은 이거 녹음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모니터링 해달라고 보내는데 예. 항상 100점 이렇게 보내시거든요. 아, 두 분 다 되게 간결하시네요. 아까 네. 운전면허 할 때도 끄덕이시기만 하고 맞아요. 약간 이런 톡으로는 엄청 뚝뚝하셔요. 네 예.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내라 왜 안 보내 나도 좀 보내줘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계속 응원해주셨죠 부모님께서는. 예. 아 정말 부모님들 감사드리고 예 효녀니까 이제 언제 뭐 할 때 부모님이 제일 좋아 하시는 것 같아요. 유정 씨가 뭐 어떤 거 할 때?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활동할 때 좋아하세요? 네, 최근에도 전화 통화 하는데 네. 엄마가 요즘에 너무 행복하다고 많이 보여서 네 볼 게 너무 많아서 행복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치. 어머니도 덕질을 하고 네. 계시죠. 그렇죠. 1호 팬이시죠. 그렇죠.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할 때 러브 게임을 이것도 보실까요? 그쵸? 아 당연히 보시죠. 이거 보실까요? 네, 완전 무조건 보십니다. 아니 저는 옛날에 그 왜 복면가왕 났을 때 백만송이 그거 불렀었잖아요. 맞아요. 나는 그때 부모님이 진짜 저 노래 들으면 좋아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얼핏 했었거든요. 와. 지나가면서 아, 맞아요. 그때 부모님 그런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 고른 이유가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노래여서 그러니까, 불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카메라 보고 부모님한테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짧게. 우리 엄마 아빠 항상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사실 열심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엄마 아빠 입니다. 그거 아시겠지만 그치만 저는 강한 아이입니다. 아시죠? 앞으로도 알죠, 열심히 알죠. 잘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네. 어머니 그리고 육아 일기는 봤대요. 유정 씨가. 예, 앞으로도 걸리셨어요. 예, 슬쩍슬쩍 볼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감동이었답니다. 어머니 잘 키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계속해서 제목에 꽃이 들어가는 추억송 2위 공개합니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난 영원한 우리 대장미 박효신의 야생화가 제목에 꽃이 들어가는 추억송 2위 차지했습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은 박효신 씨는 참 가을에 진짜 목소리가 잘 어울리죠. 아, 진짜 이맘때부터 이제 한겨울까지 아 정말 멋진 보컬입니다. 박효신 야생화가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에 꽃이 들어가는 최근 송 2위 공개합니다. 내 사랑은 새빨간 로즈 지금은 아름답겠지만 내
쫀득쫀득한 보이스를 가진 아티스트죠. 이 아이의 로즈가 제목에 꽃이 들어가는 최근 송 2위 차지했습니다. 그래 난 이하이 로즈 흐르고 있습니다. 이하이 씨도 레드 컬러감을 노래에 많이 넣어요. 예, 로즈도 그렇고 빨간 립스틱으로 활동할 때는 또 광고도 화장품 광고도 예 많이 찍었고 혹시 이번에 선플라워 활동하면서 원하는 광고나 탐나는 광고 있어요? 원하는 광고나 탐나는 광고 저는 그 아무래도 꽃이다 네. 보니까 네. 꽃이랑 관련된 뭐랄까요? 약간 저도 화장품이 조금 하고 싶은데요. 화장품 꽃이 들어간 꽃이 성분으로 네. 들어간 색색 형형 색색의 꽃들이니까 또 색조 화장품. 색조 아니야 근데 화장품 많이 어울려요 진짜 유정 씨랑 기초도 어울리고 입술이 도톰하기 때문에 잘 어울려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립 느낌으로 네.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 나이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최유정 씨를 어리게 보잖아요. 맞아요. 동안으로 보는데.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알려주세요. 장점은 예. 가끔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게 장점이에요? 아, 단점은! 단점은 맞아. 사회생활 할 때 불리해. 불리해요. 어려 보이는 게 맞아요. 그치만 장점은? 장점은? 좀 어린 동생들과 예. 동생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들과 조금 더 잘 어울릴 수 있다. 네. 저도 최강 동안으로서 똑같은 점. 맞아요. 웃기려고 한 건데. 아니 아니에요. 아니 재필 씨, 재필 씨 엄청 어려 보이죠. 누나도 동안이잖아요. 재필 씨. 아니, 우리는 동안. 동안 패밀리. 아니 그래서 저는 선플라워 노래 나와가지고 그 요 전 옛날에 그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도 나오나 그 선플라워 C 그. 과자 같이 초콜릿 그거 알아요? 저 집에 있어요. 진짜로? 그 진짜 네. 옛날 과자인데. 그 최근에 로켓펀치 팀의 소희 씨가, 소희 씨가 예. 선물로 줘가지고 이번에 그게 당 떨어질 때 먹으면 진짜 좋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소식자분들한테 그런 거 한 세 알 요 정도 먹으면 세 알이요? 힘이 바짝 난다고요. 세 알이라니. 그거 한 주먹 드시나요? 그냥 터나요? 다 터졌죠. 아, 유정 씨 약간 대식자 네. 쪽이시군요. 한입 아주 왕 먹어야 예, 맛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 이제 그 선플라워 씨 그게 요즘에 아이돌들도 그거를 먹고 쓰는구나. 그런가 봐요. 그거 광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유정 씨가. 너무 좋은데요. 네, 선플라워 노래 깔면서 우리 관계자 여러분 네. 연락 좀 주세요. P-E-L 하고 아 그리고 한 번에 털어놓고 이런 거 우리 유정 씨 진짜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식자시니까 또. 원래 그 대식자들이 또 광고를 잘해. 맛있게 먹고 연락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하이 씨 한숨이란 노래는 지금도 힐링송으로 라디오에 엄청나게 많이 신청곡 오거든요. 본인은 스트레스 있고 할 때 좀 어떻게 푸시는 걸 추천하고 싶은지. 저요? 저는 그 차 타고 갈 때 버스나 네. 막 그럴 때 이제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면서 더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그게 그렇게 힐링이더라고요. 그러면 누군가가 운전을 해줘야 되네요. 그쵸. 본인인지 아직 초보여가지고 그게 안 되잖아요. 네, 저는 뒷좌석에서. 그렇지. 뒷좌석에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버지가 운전을 해주시거나 그쵸. 누가 해주셔야 돼. 내가 올림픽대로 갈 때 그때 느낌이죠. 맞아요. 역시 알죠, 알죠. 그럴 때 그거예요. 좋은 음악 듣고 네. 그런 힐링법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목에 꽃이 들어가는 추억송 1위 공개합니다. 혼자서 가요계도 찍고 영화계도 찢는 분입니다. 영원한 디바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가 제목에 꽃이 들어가는 추억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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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반의 장미 흐르고 있습니다. 엄정화 씨가 가수, 배우 예, 모두 다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잖아요. 맞아요. 유정 씨가 예전에 배우 박보영 씨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막 회사로 막 팬레터 보낸다고 막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 날 봤더니 V앱에서 박보영 씨가 위키미키 음악을 틀면서 맞아요. 나를 늘 언급해주는 유정이란 친구가 있는데 하고 맞아요.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느낌 어땠습니까 그때? 저 진짜 막 벽 부실 뻔했어요. 진짜로 막 이게 그 애니메이션에서 코에서 막 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막 어떻게 막 파워 에너지. 네, 파워 에너지가 잔뜩 올라가가지고 난리 났어. 이번에 박보영 씨가 앨범 언박싱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언니 제가 메시지 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이 벅참은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언니 제가 앨범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네. 또 그렇게 감사하게 하나하나 봐주시고 노래도 이렇게 틀어주시고 할진 몰랐는데 진짜 항상 따뜻하게 저에게 메시지도 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른 같이 맛있는 것도 먹어요. 언니 작품 화이팅하세요. 화이팅. 사실 배우 박보영 씨가 예 퇴근길에 러브게임을 많이 애청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박보영 씨도 본인이 한 작품에 본인이 노래를 넣거든요. 예, 노래를 꽤 잘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맞아요. 박보영 씨 작품에 우리 유정 씨가 OST 참여하거나 아니면 두 분이 함께 배우로서 같이 노래하는 거 저 정말 강추해요. 혹은 배우로서 나올 수도 있죠 유정 씨가. 아, 근데 유정 씨 표정으로는 예, 배우하면 제일 좋죠. 그쵸. 예 같이 연기자로 만나면 제일 좋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두 분의 그 앨범을 예 박보영 씨하고 유정 씨하고 나중에 노래 한번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서연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성 솔로 뮤지션 최초 잠실 주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연 아티스트입니다. 연예인의 연예인 아이유의 라일락이 제목에 꽃이 들어가는 최근 송 1위 차지했어요.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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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라일락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유정씨 네. 오랜만에 러브게임 함께했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아 사실 러브게임을 올 때면은 오늘 두 번째인데 뭔가 두 번째 같지가 않고요. 아~ 일단 한 스무 번째 같았어요. 오늘 저 너무 그리고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사실 너무 좋은 뭐랄까요? 좋은 시간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행복하고요. 아, 지금 하트 그리고 계신 네. 건가요? 우리한테 애정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네, 여기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 제작진까지 또 네. 챙겨주셨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선플라워 마지막 활동까지 네. 예, 응원할게요. 아, 마지막 감사합니다. 엔딩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키링 따랑해요. 귀엽게 부탁드릴게요. 자 카메라 보시고 둘, 셋. 키링 사랑해요. 유정씨 사랑해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